야, 여기 강남인데 주변 한번 찍어봐. 아, 형님들, 지금 여기 강남 상권 한복판인데 진짜 여기 있어. 여기 장사하면 진짜 웬만해서 1, 2억 팔아서 남는 게 없거든? 빚을 2억을 내가지고 지금 여기서 영끌해가지고 커피숍을 차렸는데, 아,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, 진짜. 형님들 뭔 말인 줄 알죠? 아, 아 공사 소리 X나 신경 써요, 지금. 아, 나 진짜 들어가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형님들 뭔 말인 줄 알죠? 제가 가기 전에 기분 좋게 산뜻하게 PPL 하나 하고 갈게요. 뭐야, 오늘? 왜 이렇게 길어? 광고가 많이 들어옵니다. 아니, 다 읽지는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할게. 강남 논현동 최고의 여성 의류는 애셔. 논현동에 예쁘신 분들 엄청 많잖아. 형님들 뭔 말인지 알죠? 그때 여자친구 선물이나 여자친구 데려와서 옷 사주면 장사에 빙신 보고 왔다고 하면 좀 싸게 해줄 거예요. 형님들 아시겠죠? 야, 일로 와봐. 아, 긴장하지 마, 지금. 형님들, 제 매니저인데. 아, 쫄지 마. 아, 제 매니저인데 동네에서 놀던 놈 제가 데려와서 한 달에 거의 1억 가까이 챙겨주고 있어요. 야, 통장 한번 까봐. 까봐, 뷰. 아, 저 오늘 첫 출근이야. 어,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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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키 몇이야? 186입니다. 이 새끼 깔창 떨었네. 너 X 같아 지금. 너 세수는 했어? 네, 다 왔습니다. 근데 왜 이래? 어느 정도 용모가 단정해줘야지. 여자 손님도 오고 그러지. 너 지금 X 같아. 이 새끼 얼굴에 왜 이러지?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냐? 너 X 같아. 이래가지고 손님들 오겠냐? 너 형님들 진짜 뭔 말인지 알죠? 안주이 X나 긴장하고 하던 대로 해. 나도 못 내려온 거 아니야. 이름이 왜 카페 달다움이야? 손님들이 저희 카페 디저트를 드셨을 때 달다 이런 느낌 때문에 달다움입니다. 뭐라는 거야? X야. 형이 웬만해서 이런 데 안 와. 형이 알아보니까 너 빚이 2억이라며. 예, 맞습니다. 아, 네가 2억이란 빚이 생길 동안 가게를 접던가 바꾸든가. X야. 빚이 생길 때까지 가게를 왜 운영하고 있냐, 이나 진짜. 아, 진짜. 도대체 뭐 때문에 2억이란 빚이 생겨, 이나 차를 포르쉐로 바꿨습니다. 야, 너 이 시기 얼마 같아? 2만 3천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. 이거 2억짜리야, 이 새끼야. 싸 보이지? 누가 차냐에 따라 달라 보인다고. 아, 진짜. 웃어? 아, 아닙니다. 행복해? 아닙니다. 쩔어? 아닙니다. 집중해. 예, 알겠습니다. 어우, 죽탱이로. 울어? 아닙니다. 아, 이 새끼 웃네. 저, 안 웁니다. 네 마음 이해해! 저, 야, 매니저 박수 좀 치죠. 네 마음 알아, 이 X야. 처럼 질질 짜지 말고 형이 너 도와주러 온 거 아니야. 아, 형님들 이러면 또 제가 나쁜 놈 되잖아. 형님 뭔 말인지 알죠? 하... 아, 여기 대표 음식 한번 가져와 봐. 네, 알겠습니다. 내가 딱 오자마자 알았는데 형님들 여기 나무 재질이거든? 모르셨죠? 이거 불나면 되는 거야. 담요. 이 새끼 여기서 먹고 자네. 야야야. 야, 야. 예. 야, 카페가 조용히 해야지 왜 이렇게 시끄러. 아, 존나 개념 없네 진짜. 아, 이 새끼 같아요, 형님들. 뭔 말인지 알죠? 이 새끼 2시부터 3시까지 브레이크 댄스야. 아. 너무 심어.
솔직히 원두가 나쁘진 않아. 딱 보니까 원두가 동남아 쪽 방글라데시 거네. 그쪽이 습도가 높아서 산미가 강해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아. 맞지? 원두 에티오피아. 이게 카약 토스트고 형님도 한번 먹어볼게요. 야, 내가 웬만해선 촬영화서 안 남기거든? 근데 네 거는 맛이 X같아 진짜. X 같아. 못 먹겠어 형이. 야, 너 배달도 해? 예, 하고 있습니다. 너 배달 몇 점이야? 5점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진짜. 와, 아니 개판이네. 야, 100점 만점에 5점. 카야 토스트? 나쁘진 않아. 근데 너무 달기만 해. 한국인들은 뭐야? 단짠이지. 달다움이라고 했지. 이름 바꿔. 단짠다움. 단짠이 맞아야 돼. 너 지금부터 형이 토스트 레시피 가르쳐 줄 테니까 잘할 자신 있어? 네, 있습니다. 진짜 잘할 자신 있어? 네. 따라와. 너무 달면 당뇨야 이 새끼야. 야, 그리고 여기 테니스공 하나씩 다 끼고. 소리 거슬린다. 네. 야, 이게 어디 믹서기야? 네? 형님들 그래도 이 새끼가 노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. 손님들 오면 봐봐 도장 찍어주잖아. 10장 모으면 하나 공짜 맞지? 이 새끼가 생각하고 있어. 빵 어디 빵? 빵 냉동실 있어. 냉동실을 잘 봐. 어쨌든 솔루션 했으니까 할 건 해야지 맞지? 네 맞습니다. 대한민국 주작 없는 최고의 유튜버는? 매드브로. 논현동 최고의 여성 의류 전문점은? 애셔.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을 만들어주는 전세버스 회사는? 선진항공 여행사. 너 형이 가르쳐준 대로 팔아야 돼 이렇게. 네 알겠습니다. 명심해. 네. 계산! 계좌로 붙여. 계좌로. 계좌로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제가 맨날 먹던 카야 토스트 하나만 해주세요. 자, 앞에 있을게. 네. 아, 맛있겠다. 네, 주문하신 토스트 나왔습니다. 뭐야 이거? 뭔 냄새야? 예. 이건 뭔가요? 아, 네, 이번에 새로운 레시피로 만든 단짠 토스트입니다. 어떻게 먹는 거예요? 포크로 빵에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. 여기다가 이거를? 맛있나? 이게? 먹는 거 맞죠, 이거? 먹어도 되는 거겠죠?
계산하셔야 됩니다. 아이 씨, 진짜 계산 아직 안 하셨는데. 안 나, 이거 안 먹어. 아, 와, 장사의 비임신.